생각하니까 아찔합니다. 소외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일 났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방법이 없죠, 뭐. 예, 잘 봐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예. 저는 아이어를 읽으면서 제가 처음 이렇게, 원래 이제, 원래는 레이크니가 Run for Your Wives라는 이제, 당신의 마누라를 위해서 뛰어라 이런 연극이거든요. 존 스미스가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이제 일어나는 소도극이에요. 제가 처음 연극을 하겠다고 이제 딱 했는데, 이 라이어 원래 처음 기타 한양 레퍼토리에서 신바세메라는 공연을 처음 하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기타사 같은 배우들이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어갖고, 아 그럼 이렇게 재밌는 거면 난 연기하고 싶다 생각해서 저를 연극하게 만들어줬던 결정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인 교수님한테 빌어서 한양 레퍼토리에 들어갔고, 때마침 그때 라이어가 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그때 2층이 있었는데 2층에서 3개월 공연을 했는데 3개월 공연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라이어를 관람을 했어요. 너무 재밌어갖고 3개월 내내 웃었던 기억이 나요. 저 그리고 웃는 관객들 보면서 저도 흐뭇하고, 그런 라이어서 저한테 라이어는 큰, 너무너무 큰 연극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라이어가 소중하게 그 라이어로 남아졌으면 좋겠다. 근데 라이어가 묘하게 살짝 외국만 되면 이상한 연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라이어가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레이쿠니가 온전히 보존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잘못하면은 몸개그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상한 연극 되거든요. 레이쿠니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여기 다 써놔 있거든요. 써있는 대로 열정을 다해서 그 적극적으로 연기하면은 이건 거의 뭐 사람을 반 미치게 만드는 연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어는 잊을 수 없는 작품이고, 라이어가 계속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라이어가 너무 소중한 작품입니다. 한 가지 우려가 있는데, 여기 이제 호모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가 호모를 비하하고자 하는 연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나온 작품이라서 영국에서 호모를 비하했다가는 공연을 올릴 수가 없는 작품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가 조금 왜곡되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자리 잡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 스페셜 라이언에서 제가 한번 나서갖고 이리저리 잔소리들을 막 합니다. 이건 이런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왜냐면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과 지금 조금 진행된 와중에서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원래 어떤 거냐면 저는 계속 저는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라이어는 공연되어지고 있으니까 그 공연은 그 공연을 갖고, 원래 라이어는 어떤 공연이라는 것들을 이 스페셜 라이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에 임했습니다. 아마 조금씩 다를 거지만, 뭐 맛은 같겠지만 조금씩 다른 맛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고 다녔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라이어를 많이 사랑합니다. 우선.